오늘 간단하게 떡볶이 만둣국이에요. 갑작스럽게 이렇게 만들게 됐는데요. 떡볶이를 이렇게 생태탕에다가 미역 넣어서 끓인 국물에다가 떡볶이로 말랑말랑하게 된 다음에 마지막에 만두를 집어넣었어요. 그래서 생태탕 떡볶이 만둣국이에요. 거기다 이제 마늘종하고 밭에서 딴 마늘종하고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아주 생태탕이 굉장히 미역 넣어서 끓인 생태탕에다가 국물에다가 이렇게 떡볶이를 푹 끓여서 쌀 떡볶이를 끓이다가 말랑말랑해진 다음에 만두를 넣었어요. 그래서 아주 맛이 좋은 떡볶이 생태탕 만둣국이 된대요. 아직 53분이니까 조금. 그리고 이제 마늘종은 이제 마늘이 이제 다 들면서 마늘종으로 영양가가 가니까 밭에 있는 마늘을 이제 종을 뽑아서는 이렇게 고추장에 잘라서 깨끗이 씻어서 물기 제거하고 넣으면은 이렇게 마늘종이 아주 요즘 입맛 없을 때 아주 입맛 돋구는 마늘종 한 가지면 아주 뚝딱 먹어요.